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럼마입니다. 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싹 했어요. 마지막으로 씨앗을 이렇게 다 최종을 하고, 그리고 씨앗 달리아 9근을 이만큼 캤어요. 이제 정리가 다된것 같아요. 텃밭이 조금 넓기 때문에 9근을 먼저 캐고, 그리고 씨앗 달리아. 씨앗을 받느냐고 제가 줄기를 다 커팅을 안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씨앗 달리아 커팅을 다 하고 다 걷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깔끔해졌습니다. 여기가 다 씨앗 달리아가 이렇게 있던 곳이에요. 9근을 캐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씨앗 달리아 9근. 요 주변에서 나온 게 이렇게 많아요. 씨앗 달리아는 이렇게 생긴 게 천차만별이에요. 큰 거는 9근보다도 더큰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구근보다도 훨씬 크죠? 구근 달리하고 똑같아요. 작은 아이는 또 굉장히 작고 정말 귀여워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땡글땡글 하면서 작은 아이는 굉장히 또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게 씨앗 달리아의 구근인데도 이렇게 아주 땡글땡글한 게 튼실해요. 이 많은 양을 이걸 다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지금 구근 달리아를 제가 보관하느냐고 여기저기에 박스에 담아가지고 막 싸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씨앗 달리아 구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풍선 좀 보세요. 풍선 덩굴 씨앗을 제가 따지 않았더니 이렇게 마른 줄기에 붙어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요 아이를 따가지고 다이아 씨앗 나눔한테 여러분 요 아이도 보너스로 보낼 거예요. 여기 풍선 속에 씨앗이 3개씩 들어있어요. 이 풍선초는 노지에서 키워야지 이렇게 멋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 아이를 제가 나눔에 이렇게 보너스로 드리면은 지인들 드리세요. 노지에 심어놓으면은 한두 개 심어놓으면은 굉장히 멋스러워요. 밑에도 지금 한 이렇게 비닐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아직까지도 딸게 이렇게 많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죠.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서 갈색 풍선이 아주 멋스러워요. 여러분, 여기 또 제가 달리아. 이 아이는 씨앗 달리아의 9근이에요. 제가 조금 늦게 심어줬는데 그래도 9근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됐어요. 이 아이는 9근 달리아만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형성이 잘 됐어요. 여기도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씨앗 달리아도 구근이 아주 잘 생긴답니다. 저도 씨앗 달리아 구근을 올해 처음 캐봐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꽃을 피울지는 제가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또 씨앗 달리아의 구근을 이렇게 캤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히아신스 구근인데요. 제가 이 아이한테 정말 미안한 것 같아요. 봄에는 예쁜 꽃을 잘 보고 향기가 굉장히 좋은 히아신스죠. 근데 저는 이 아이를 그냥 화분째로 던져놨어요. 그래서 여름 장마, 그리고 태풍까지 다 맞고, 이 아이가 저는 이렇게 촉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한번 보고 버리는 아이로 그냥 취급을 했는데, 저번 주에 마당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 촉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장마에 물렀는 줄 알았어요. 영하 6도까지 내려갔는데도 촉이 쏙쏙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파봤어요. 구근을 캐봤더니, 와, 여러분, 이렇게 모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촉이 나오고 있고, 자구가 이렇게 밑에서 몇 개씩이나 지금 생기고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자구가 진짜 굉장히 많이, 촉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있고 자구가 6개나 이렇게 밑에서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3개를 심어놨는데 모체 하나에는 물렀어요. 이렇게 자구를 남기고 무르고, 와,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촉이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터치오브아이스 무스칼인데요. 와, 이 아이가 이렇게 늦가을에 촉이 나가지고 성장을 어느새 이만큼 했어요.
기존에 있는 다른 무스카리보다도 터치 오브 아이스는 이렇게 입장이 넓고 줄기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성장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스카리는 이렇게 땅에 심은 아이는 캐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은 알아가지고 이렇게 늦가을 되면 촉이 잘 나와요. 이러면서도 봄 되면은 여기서 또 예쁜 꽃이 잘 피어날 겁니다. 와, 여러분, 여기는 휴케라예요. 휴케라가 영하 6도를 이렇게 잘 견뎌주고 노지에서 생생합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요 아이를 들이지 못했어요. 오늘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나와보니까 휴케라가 이렇게 터분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견뎌주고 있어요. 아우, 얼마나 추웠겠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요 아이는 또 실내로 들이려고 합니다. 여기는 한잎 시즈인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잎 세이지가 본인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한잎 세이지가 월동을 못했어요. 저희 지역은 작년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또 저희 집은 또 이렇게 허벌판이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구독자님께서 지상부를 바싹 잘라가지고 그대로 덮어놓으래요. 그러면은 내년에 또 새로운 순들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한잎 세이지 월동을 해주었습니다. 내년에 또 예쁜 싹이 잘 올라올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각별히 애정하는 디이탈리스 꽃이에요. 다른 데도 디이탈리스가 굉장히 많은데 유난히 이 아이가 꽃을 계속해서 진짜 12월 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꽃봉이 조금 말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뻤던 꽃들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시들어가면서 더 이상은 이제 꽃을 피워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씨앗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씨앗이 하나만 따도 굉장히 많은 양의 아주 미세한 입자가 서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씨앗이 끝까지 다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델피늄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갔지만 멀쩡하네요.